최 관장에게 패배해 오 박사의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난 지우에게. 아니야 아니야, 긍정적으로. 그래, 긍정적으로 생각. 그 패배의 아픔은 생각보다 심했다. 그래, 기분 좋다.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하지만 그 아픔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. 아, 아니야, 울지마 울지마. 자연 바람 쐬러 가자. 에이, 내가 왜 저가지고. 너 이제 뭐하면서 사냐? 응? 뭐야, 뭐가 날아가는데? 구구 아니야 저거? 아! 이게 뭐지? 구구가 이걸 왜 들고 다녔을까요? 누가 편지를 쓴 거야? 안녕 이슬아. 이슬이 아니라고.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나. 지우레기. 아 맞다, 쓰레기. 지우레기, 일단 35주년 축하한다. 비록 최 관장에게 패배해 내 후계자는 못 되었지만 진정 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거라. 내 새로운 연구소로 찾아오너라. 오면 너의 새로운 포켓몬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마련해 두었다. 그 몬스터볼 안에는 선물로 여정에 도움될 만한 경비를 조금 넣었다. 도착하면 꼭 열어보거라. 출신 현금 조금 챙기거라. 웅아, 오 박사. 누구한테 보낸 거야? 이슬이한테 보낸 거야? 웅이한테 보낸 거야? 지우레기 나한테 보낸 거야? 아니 무슨 오 박사님은 또 연구소를 또 새로 차렸어? 포켓몬 박사 그만둔다 그랬는데? 그래 맞아, 나는 후계자가 꿈이 아니었어. 수많은 포켓몬들이랑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켓몬 마스터 같은 게 꿈이었어. 그래, 오 박사님 연구실로 가서 새로운 포켓몬 여정을 떠나는 거야. 가자. 여기야? 포켓몬 세상을 떠난다 그러더니 아니면 사장님이 되셨구만. 업장을 차리셔서 돈 엄청 밝히더니. 아무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만. 이게 연구소야? 아 이게 뭐야? 오 박사 아주 그냥 게임장을 차려? 이거 내 돈도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거. 수염도 다 밀어버리고 왔는데. 내가 새로운 포켓몬 세상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 박사님이 여기다가 돈 주셨다 그랬는데. 이게 뭐야? 현금 조금 챙기거라. 자 반갑습니다, 저는 꼭지미 지우레기입니다. 자 여러분들, 이 지우레기가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. 사실 저는 포켓몬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. 거의 지금 현실이 포켓몬 세상이야. 포켓몬 빵이니 장난감이니 포켓몬스터 너무 인기가 많아요. 오늘 오 박사님이 또 이렇게 연구소로 저를 또 초청을 해줬거든요. 새로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지우레기도 초심자의 마음으로 포켓몬 가을에 오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걸 해가지고 동료들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꼬구리! 이거 얼마지? 1,500원이야? 현금 조금 챙기거라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가자! 여기 지금 잡고 싶은 무게만 고르는 거잖아. 이게 별이 분명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거란 말이야. 하지만 저는 이 랄토스로 약해 보이잖아요. 강육강식 약한 친구를 가만히 키웠을 때 큰 기쁨이 찾아온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골덕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. 너! 골덕이 대상인! 오오오오오오오오! 문들! 누워! 내 첫 포켓몬은 랄토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크를 넣고 꺼내! 꺼내세요! 어머! 돈을 꺼내! 아니 벌써 3,000원짼데? 포켓몬 잡는 거예요. 아! 돈 넣어! 포켓몬 잡는 거야? 기압을 충전하라고? 앞서 212%! 기압! 오호호! 트럼! 레벨의 외침! 근처에 포켓몬이 외침이 들었다! 랄토스! 근데 나 혼자 싸워? 쟤네 둘인 것 같은데? 와,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쐈어. 아 약자들. 미라클 도그 보너스! 기압업! 오 312%! 나이스! 공격 릴레! 자 25! 아! 20%! 뭐야? 오오오! 오 데미지 갔어! 좋았어! 나이스! 아군의 공격! 공격 룰렛! 20! 지금이니! 아아! 아이고! 아이고 왜! 가보자 가보자! 방어 룰렛! 오케이! 그렇다면 아쿠아테일이 나한테 먹히질 않지. 급소에 맞았다고? 아, 제 랄토스가 급소에 맞고 갔습니다. 오, 리저공도 있어! 지금! 짜리
내장어 좋았어. 방어. 아 용의 성격 안 통하지. 왜 이렇게 많이 알아? 아니 리자몽도 용인데? 아우 귀여워. 어 좋아 좋아. 물과 불의 조합. 공격 블렌. 아 이번 이게 35 가자. 아! 오케이. 오하! 개찬스. 오. 골도까지. 뭐 이것도 랜덤이야? 오케이! 오! 슈퍼볼! 슈퍼볼! 쳐다! 우와! 어 골드 왜 이렇게... 아 미끄네요 별로죠 여러분들! 분노? 아니야 다른 기회가 올 겁니다. 포켓몬 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꼬고리! 자 여러분들 이제야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. 제 첫 동료로 랄토스 아니겠습니까? 사실 이게 좀 약한 포켓몬을 고르긴 했어요. 별 하나짜리. 제가 이번에는 좀 목표를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냉정하게 게임 녀석을 하나 갖고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랄토스와 함께 쿵짝을 맞출 3성 이상으로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렛츠고! 아 미끄네일 싫어. 오? 이거 내 랄토스가 지난 거냐? 어, 왜 이렇게 다 랄토스밖에. 아니 이거 나 랄토스 뽑았는데. 킬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. 겟 타임. 좋았어. 잠깐만. 와 이거 너무 이거 상상도 없어? 일단은 제가 이번 목표는 삼성 이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킬리아 선택. 오케이 알았어. 뭐야 게이드 별장사네 게이드. 이번에는 305%로 시작합니다. 좋았어. 오케이 오케이 좀 센 녀석 나와라. 오! 게라도스! 게라도스! 인기 절정의 포켓몬 아니겠습니까? 게라도스! 2성이라도 괜찮아요. 게라도스 누구를 출격할까요? 랄토스랑 킬리아는 비슷하기 때문에 킬리아 가고 결과살이. 나이스! 제발 이번에는 진짜 수탄을. 야! 털이 왜 자꾸 오만! 나이스 좋아. 내가 다리 공격 힐리아 공격. 응! 오케이 좋았어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 통하지. 오 잘 통하지. 풀페코먼이 물 포켓몬한테 세기 때문에. 오. 와 이거 정해진 거다. 물의 파동 힐리아한테는 안 통해요. 어이 급소를 맞는다고. 아 이번엔 제대로 가야 돼. 아 오케이 좋았어. 잡자 잡자. 킬리아 공격! 25, 25, 20! 아! 킬리아! 아, 얘네 갈 것 같은데! 아! 오늘 아니, 왜 이렇게 안 팔리냐! 아, 둘 다 갔다! 아, 야, 그래도 내 랄토스! 가라, 랄토스! 반만이면 랜덤이죠, 제발. 리자드 괜찮습니다, 리자드 괜찮아요. 오케이, 거의 기기였다, 기기였다! 와, 아파! 제발, 제발. 아니, 어떻게 자꾸 오만아! 아! 오케이! 던지면 안 된다! 이거 마스터볼! 아, 진짜! 아니야, 아니야, 몰라.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. 제발! 오! 제발! 제발, 동생 나가서! 캐나버스! 꼬고리! 이 지우레기가 오박사님의 새로운 연구실에 가서 포켓몬스터 가오레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후계자 자리에서 실패한 이 지우레기가 이 아픔을 딛고 다시 포켓몬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위해 한번 즐겨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. 포켓몬스터 새로운 여정의 첫 번째 동료였죠. 랄토스입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얻은 녀석이 에스킬리아. 그 다음에 제가 게라도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? 이 친구 또한 이제 별은 두 개짜리 얻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뭐 딴지 걸고 싶으면 댓글에는 딴지 걸어 주세요. 게라도스가 약하다고 한번 해봐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 플라스틱 조각이 1500원. 이거는 오박사의 농락입니다. 저는 다친 포켓몬스터 가오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오박사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500원짜리가 좀 더 있었나? 게라도스 내꺼. 아 잠깐만 이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 많아 너만.